영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2년 전까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았던 10년지기 20대 이웃집 청년이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. 잠시 뒤 큰 충격을 받은 듯 집 앞에 주저앉아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. 경찰과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살해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. 사인은 질식사, 수차례 폭행당한 상처와 성범죄 피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. 가방 경찰 가지고 동네 아줌마가 막 벌벌 떨었었더만요. 나도 놀랬어. 가슴이 뛰고. 범행 엿새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불과 2년 전까지 가족과 함께 할머니의 옆집에 살았던 22살 성모 씨. 무려 1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집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. 180만 원 나와 이러는 거요. 우리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그저 그것도 못 볼 때 있잖아. 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. 할머니와 마주치자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성범죄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. 자신의 집에서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던 성 씨는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경찰은 성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